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천여부살입니다. 어느덧 갑진년, 이제 1월 1일 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도 빠릅니다. 벌써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를 맞이해서 또 하반기에도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대운이 들어왔음에는 또 그만큼 시련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대운이 들어올 때 오기 전에 그 징조라는 게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나한테 대운이 들어왔는지, 아 이런 현상이 맞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운이 올 때 그 징조, 대운이 오기 전에 징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운은 절대 편안하게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대운이란 아이가 오기 전에는 정말 내가 겪지도 못한 큰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정말 좋아했던 사람, 그리고 내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됐던 사람들과 인연법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심하게 아픈 일도 겪었던 걸로 명화당 천여부살이 기억이 나요. 네, 감기가 걸리면 보통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일주일이 가고 열흘이 가고 15일이 가고 이렇게 뭐 건강적인 요소에 문제가 크게 데미지가 남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사람마다 좋은 운이 들어올 때, 대운이 들어올 때는 징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고통이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진짜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이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분들은 그만큼 그 힘든 시절을 잘 이겨내고 버티셨기 때문에 대운이라는 아이를 네, 접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 힘든 시국을 잘 이겨내신다라고 하면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네, 분명히 대운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될 듯 떳떳하면서도 계속 일이 안 풀리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저쪽에서 나쁜 일이 터지고, 몸이 여기가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하면 또 다른 데가 또 아프고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저절로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 있으면 이것 또한 다 해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네, 대운이란 아이를 친하게 지내시려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그 힘든 시절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난 이겨낼 수 있다, 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성공한다, 나는 행복해진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변 환경을 둘러봤을 적에 인맥, 네, 인간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소한 일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정말 정리하고 싶었던 인연도 있을 거니까 이런 인연도 정리가 되고, 필요로 했던 사람들과의 인연법도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물론 아프겠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 더 좋은 인연이 다가올 거니까. 네, 물론 뭐 명화당 천여부살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같이 함께 뭐 매사 시간을 많이 보냈던 분들이 갑자기 내 주위에서 없어졌다? 큰 충격이 오죠, 당연히. 근데 이 또한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물이 흘러가듯 사람의 인간관계에서도 인간관계도 어떤 좋은 사람이 오면 또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또 다른 인연법이 생기고, 또 먼 세월이 흘러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헤어졌던 분들과의 인연이 또 발복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시련에 빠지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주변 환경이 변한다, 인맥이 변한다, 이거 외에도 내 이제 생활하는 장소의 변화, 본인 스스로 가구 배치를 한다든가, 정리 안 하던 옷 정리를 싹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환경적인 요소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사를 가거나 생각지도 않게 집주인이 갑자기 집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게 안 맞춰져서 이사를 가게 되는 것도, 아 돈 없는 게 서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 직장 안에서의 이동, 부서 이동, 또 이 직장 다니다 새로운 직장을 옮겨가는 것도 운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멀쩡히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한다, 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더 큰 곳에 가서 또 큰 장소에 가서 내 명의를 든 장사를 하고 더 좋은 사람들과 금전적인 것도 더 크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알게 되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가지치기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또 알게 되고, 이렇듯 좋은 운이 들어올 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알게 된 사람들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바로 귀인이죠. 좋은 운이 들어올 땐 분명히 내편 들어주고 내 금전적인 요소에 도움이 되고 마음적인 요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운이 들어왔을 때, 대운이 들어오고 할 때는 분명히 아셔야 될 거,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타인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 주관이 뚜렷해야 된다. 예, 왜 남의 의견만 듣다가 내 운도 또다 뺏기는 그런 실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본인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피부가 안 좋은 거, 피부 관리하는 것도 시간 투자요. 운동하는 거, 그리고 뭐 실상 취미 생활 가지시는 것도 다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운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우 얼굴 좋아졌어, 얼굴에 광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명화당 천녀보살이 겪고 있는 얘기들, 그리고 무슨 좋은 일 있냐? 얼굴에 아주 그냥 표정이 웃음이 절로 나오는 얼굴이다 이렇게. 그리고 막 스스로 혼자 콧노래가 중얼중얼 나오게 되고, 이렇게 얼굴 색이 환해지고 남들이 봤을 때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얼굴의 형상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 자체를 보자면 평소에는 짜증스럽고 예민해져 있던 사람이 이 생각이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남들에게도 한마디 할때 짜증스러운 말투가 아니라, 아, 이번엔 잘 못했어도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그거 내가 챙겨서 해줄게, 이런 식의 여유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유해지고 배려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네. 뭔가 이제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대로 멈춰 있으면 너무 재미도 없고 뭔가 동기부여가 될걸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듯 본인의 긍정적인 요소가 생기니까 도전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적으로 이제 또 뭐냐, 조급증이 없어져요. 아유, 빨리 돈 벌어야지. 이번 달에는 뭐가 나가고 뭐가 나가고, 월급 받아도 다 나가고 나면 통장이 또 잔고 없어지겠지, 이런 이제 급한 마음이었지만 어느 날내 대운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마음에 안이한정, 아유 그래 뭐든 채워지겠지, 이렇게 나가면 또 돈은 또 벌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생각, 마음의 여유가 또 생깁니다. 조급증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 남들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에게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다 남들의 쟤는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이렇게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사소한 기쁨에도 감동을 느끼고, 또 평소에는 사소한 거에 그냥 눈물이 났다라고 하면, 슬퍼서 눈물이 났다라고 하면 이제 감동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갑니다. 소소한 일들, 소소한 거에도 진짜 큰 기쁨 느끼고, 내 주위 사람들 하나하나 그한분한 분에게도 정말 내 옆에 있어서 좋겠어, 말 한마디 해줘서 고마워, 내 생각 해줘서 고맙고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제 사소한 이런 기쁨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좋은 운은 스스로 어떤 마음가짐을 갖냐에 따라 틀려지고, 또 좋은 운이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들께 다 되지가 않고 오히려 또 역행을 해서 그 좋은 운이 바뀌게 돼버리면 나쁜 운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이 영상을 보시고 놓치지 마시고, 갑진년 하반기엔 모든 분들이 이 대운으로 좋은 일들만 겪으셨으면 좋겠고, 또단 알아두셔야 될 거, 대운이 들어왔을 때 마음가짐도 준비하고 받아들일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액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맞이 정성은 여러분들이 피하지 않고 꼭 함께 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운은 어떤 사람에게 다 나눠줄 수 있지만 오직 나의 것만이 그 운이 좋은 운을 발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보내지 마시고, 운맞이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약이 되고 득이 될 것이다 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천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4년도 하반기 대박나는 띠 준비를 했습니다. 갑진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한분한분 뭔가를 이뤄야 되겠다는 목표를 두었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마음의 답답함과 뭔가 모를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근심 걱정하고 계신 분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반기를 또 맞이해야 하고, 하반기에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일들, 얻고자 하는 것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한 만큼 그만큼의 대가가 올 때가 있는 그런 시절이 있고, 내가 암만 해도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는 또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인생은 때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갑진년 하반기에는 모든 분들이 다 대박이 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좋은 일들이 많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더 가까이 올수 있음에 기쁨을 만끽하고 서로 막 축하도 해주고 좋은 현상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세월이 나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그래서 주위에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금전의 재수도 이뤄놓고, 사업성부도 이뤄놓고, 이렇듯 대박이 나는 띠인데 호명하겠습니다. 범띠, 말띠, 원숭이띠, 소띠, 닭띠,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띠가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띠 말고는 다 힘든 건가요?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다 대박 날 거고, 그 중에 또더큰 기쁨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띠를 호명을 한 거예요. 범띠 분들, 자, 2024년 하반기에 운세는 본인들이 지금 이제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분들은 금전 문이 활짝 열릴 거예요. 투자를 했거나 나간 금전이 있었다. 또 일을 해놓고 돈이 회수가 안 돼서 걱정했던 분들, 대출이 안 돼서 걱정했던 분들, 귀인이 발복되니 나의 능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금전 문이 활짝 열리고 나간 금전이 회수가 되고 들어오고 하니까 내가 좀 힘들었던 그런 금전적인 부분도 확실히 여러분들 편 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범띠분들, 이동의 변동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문서 이동 변동 크게 들어오니까 내 앞으로 된 매매, 내꺼 나가고 더 좋은 문서가 들어올 수 있는 운. 그리고 또한 문서의 정리정돈을 놓고 보면 나한테 있는 근심 걱정들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귀인이 발복이 되고, 금전적인 부분, 문서의 정리정돈, 이에 따르는, 뭐, 그건 이제 근심 걱정이 해결이 되니까 삶이 그만큼 즐거워지실 거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일들이 술술술 풀릴 수 있는 운기가 상승을 하니, 뜻보고 망보고 하지 못했던 일들의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시는 걸 범띠분들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합격 문서, 취업 문서,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문서에 포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범띠분들, 문서로 인해서 정말 기쁨을 마음껏 만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 자리, 그리고 합격에 관한 승진 다 포함이 돼요. 범띠분들에겐 하반기가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서 썩었던 시절을 보냈다라고 하면 그 물길이 뚫려서 속 시원한 그런 하반기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띠분들, 일단은 말띠분들 뭐, 2024년도 갑진년 해운년 상반기부터 운이 좋을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운때라는 거, 자, 이제 때가 되고 시가 되었으니 하반기, 음력 7월 달부터는 내가 앉은 자리도 편해지고 선 자리도 편해지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떤 공적인 모임, 사적인 모임, 이런 장소에서 그 말띠분들의 그 성향이 뛰어난 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생길 거고, 본인의 뭐 오해가 있었던 분들,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인간관계가 정말 평탄하게 갈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직급이 올라가거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능력을 마음껏 표출을 하니 밥상은 이미 차려져 있는 거고, 여러분들, 말띠분들께서는 숟가락, 젓가락질을 잘만 하셔서 꼭꼭 씹으시면 됩니다. 이렇듯 내가 원하는 일들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다가왔다. 상반기에는 될 듯될듯 하면서도 안 돼서 뭔가 아쉬워서 마음으로 졸이고 있었던 분들, 하반기에는 말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마음껏 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잘될 거라는 건 오산.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운기로 인해서 내가 활동량을 넓히고 내 능력을 마음껏 표출을 해야 그만큼의 좋은 운기가 나를 따라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소원성취 이루는데 보탬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말띠분들 하반기부터는 더 바쁜 걸음을 하셔야 돼요. 컨디션 조절 잘 하세요. 내가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못해요. 예민해지면 신경 못 써요. 그러하기에 스스로 마음 수양도 하고 컨디션도 잘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드릴게, 정 때문에 내가 먼저 인간관계를 끊지 못해서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겐 귀인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리정돈 하셔야 됩니다. 가지치기 하세요. 내가 손해보면 되지, 내가 배려하면 되지, 내가 참으면 되지, 이런 건 오히려 내 스스로의 운을 깎아먹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 약해서 동하지 마시고, 본인이 진짜 도안이면 뭐 잘라낼 땐 깔끔하게 하시면 됩니다. 왜? 또 다른 귀인들이 발복이 되고 또 다른 인연법들이 있기에 그것 또한 내 인생 사리에서 운대로 흘러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거나 미리 앞서서 근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말띠분들이 겉으로는 긍정적으로 막 배려심도 강하고 막 다 감싸 안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속은 내 자신 혼자도 지키는 거 힘드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그런 척은 이제 하지 마시고, 명화당 처녀보살도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내가 참고 내가 배려하고 이 인생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1번이 돼야지 여러 사람들도 감싸주는데 내 마음이 안 아파요. 내 혼자서 내 자신을 감당하기에는 그 누구도 치유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네, 나를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말띠분들 이렇게 이제 좋은 운기 잘 받으셔서 하반기 꼭 대박 나시고, 근심 걱정 없이 내가 원하는 일들, 그리고 또한 뭐 1년 365일이 매일매일이 즐거울 순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내 힘 아니면 주위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운기의 조성이 되니까, 말띠분들 주눅 들지 마시고 어깨에 쫙 피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잘 이끌어 가시면 하반기는 말띠분들에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세 번째, 원숭이띠분들 올해가 나가는 삼재이기도 하지만 삼재라서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악삼재가 있으면 복삼재가 있고, 또 삼재라서 더 조심하니까 흉한 일을 안 당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원숭이띠분들에게도 하반기에 운세는 귀인이 발복이 되고 금전문이 활짝 열리고 엉클러져 있던 일들이 해결이 되고, 관제나 뭐 시비수 이런 거에 연관이 돼 있어서 속그렸던 분들은 하반기에 그런 것도 이제 정리정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만큼 주위 사람들을 돌보고 사는 원숭이띠 많기 때문에 새 나가는 금전이 또 많아. 나 위해서 쓰지는 못하고 남 위해서. 버는 돈은 정해져 있고 나가는 금전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듯 원숭이띠 분들은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 금전의 운이 왜 발복이 되냐, 한 푼 두 푼 나가던 금전이 웬일로 왜 이렇게 돈이 나한테 남지? 이럴 정도로 금전 운이 상승을 하니까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돈이 들어올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보너스가 들어온다든가, 생각지도 않았던 상여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희소식이 오고, 부모님이 갑자기 용돈을 주네, 시어머니가 용돈을 주네, 이런 부분. 그리고 문서가 크게 들어오는데 이 문서는 부모님 자락이나 뭐 시댁 식구라든지 큰 목돈을 받거나 증여, 상속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운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 자락,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요럴 때 운기는 큰돈이 들어온다라기보단 내가 자손들에게 뭔가를 이제 줘야 할 문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언제쯤 줘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본인 또 개인 사주 따라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자세한 건 개인 상담 받아보시고 하반기에 문서의 이동 변동 정리정돈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띠분들 대박이라는 의미,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여기까지만 해도 대박이에요.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구에 하루하루 사는 게 어떤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아침에 눈 떠서 무탈하면 그것도 감사합니다인데,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죠. 천원 벌면 2천원 벌고 싶고, 뭔가
이제 집에 관한 또 열망도 크실 텐데, 소띠분들, 2024년도 하반기에는 내 앞으로 된 문서, 내집 마련, 내 사업장 마련, 내 영업장 마련, 장사 터전 마련, 이런 게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될까 봐, 경기가 어려워서, 뭐 이런 고민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다 자기 복이 있습니다. 네. 안 되는 집이 있으면 잘 되는 집이 있고. 그러니까, 내복 따라가는 거니까,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문서로 관한 부분 이행하셔도 무관합니다. 이 문서로 인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게 되고, 소원 성취할 수 있고, 인간의 덕, 금전의 덕, 많이 많이 발복이 되니까, 들어왔을 때 잡아당겨야지, 없는 걸 갖다 억지로 만드시면, 그것 또한 문서 운이 없을 때 잡으시면 골치 아픈 거예요. 나갈 돈이 생기고, 쓸데없이 근심 걱정 생기고, 이거 괜히 했나 싶어서 하루하루 그냥 가슴 치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소띠분들에겐 이런 문서의 기운이 크게 상승을 하니까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단 문서를 잡거나 이사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방위입니다. 여러분들을 생애 줄수 있는 방위로 가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서로 관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건 사람 또한 인연법, 귀인 발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이제 3종 세트 구성이 있습니다. 귀인 발복, 문서 운이 발복이 되고, 또 금전 운이 발복이 돼야 문서에 관한 걸 움직이든, 팔든, 얻든, 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띠분들, 하반기에는 문서 운 발복이 되고, 귀인이 발복이 된다. 그래서 그 문서로 인해서 내가, 당장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 것이며, 그 문서로 인해서 집을 이사를 갔어. 아유, 이 집에 와서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있고, 또한 그 집이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운이 닿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닭띠분들 갑진년 하반기는 누구보다 마음적으로 그 심란했던 일들이 다 제자리를 찾고 안정이 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실 거예요. 외로워서 고독해서 혼자서 그 감당하고 있었더라고 하면 그 옆에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인연법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외로움이란 건 돈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공허함은. 근데 닭띠분들은 자기만의 그 뚜렷한 세계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감수성 예민하기 때문에 혼자라는 걸 유독 또그 공허함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2024년도 하반기에는 내편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 헤아려 줄수 있는 사람, 이런 이제 귀인이 발복이 되는 운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돈도 벌 수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마음적으로 위안이 되니까 인생살이가 다르게 보여. 하늘에 구름이 이뻐 보이고, 들판에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이렇게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됩니다. 보통 아침에 눈을 떠서, 아이고, 눈 뜨긴 떴는데 오늘은 무슨 의미로 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분들에겐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나를 위해서 살든, 아, 내가 무슨 꿈이 있으니까 이걸 꼭 이렇게 해야지.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되겠어? 내가 이런 힘든 시절을 여태껏도 버텨왔는데, 이 순간에 한 고비 잘만 넘어가면 되겠지.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나신다고 하면, 분명히 하반기는 닭띠분들에겐 또한 큰 선물을 가져다 두는 그런 달이 될 거예요. 네. 시기가 됐어요. 닭띠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뭐,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이런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운기들이 다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적인 흡족함, 기쁨,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길도 좋은 것만 보게 되고, 좋은 것만 듣게 되고, 좋은 것만 먹게 될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호명해드린 띠 말고도 다른 띠들도 다 좋은 시절, 좋은 세월 보낼 수가 있으니까 없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명화당 처녀보살의 좋은 기운도 여러분들께 골고루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모두들 원하시는 일들 소원 성취하길 기원하겠고요. 명화당 처녀보살은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에 더큰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7월 칠석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갑진년 해운년에는 양력 8월 10일이 음력으로 7월 7일에 해당되는데요.
자, 칠석이라고 하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여러분들께서도 모두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년에 한번 까치와 까마귀의 머리를 밟고 서로 만나는 날이다라고 전설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칠석은 하늘의 기운이 땅에 내려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의 음과 양의 기운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칠성님전에 정성을 다해서 빌어놓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인간들은 무지하기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열심히 살아도 남들보다 뒤처져서 힘든 세월을 또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금전으로 환란을 겪는 분들도 있고 집집마다 둘러보면 좋은 일도 물론 있지만 근심 걱정이 쌓이는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가 원하는 일들, 소원하는 바를 칠성님전에 빌어놓고 칠성님께서는 이 세상 살아가는 자손들에게 있는 심중의 소원을 이뤄주시고자 열심히 천신에서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네. 무속 신앙에서도 이 칠성 신앙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큰 행사고 또 만중생 보살펴 달라고 소원 이루고자 하는 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심중의 소원을 칠성님전에 열심히 빌어보시다 보면 가족마다, 식구마다 명도 이어가고 복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길흉화복, 그리고 수명, 좋은 일, 나쁜 일, 뭐 소원 성취,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악한 거는 제쳐가고 좋은 운기가 들어왔을 땐 발복을 시키면 되는 거고, 단 제일 기본적인 거, 우리는 건강해야 뭐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 명줄 이어주세요, 건강 내려주세요라고도 칠성님전에 많이 빌죠. 사주를 보시다 보면, 점사를 보시다 보면, 칠성줄이 강하다, 시형 자손을 맺어야 된다, 명다리 복다리를 걸어놔라,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아무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 태어날 적에, 부처님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난 칠성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칠성줄이 있거나, 칠성이 강하다, 이런 소리 들으시면, 공덕을 쌓으셔야지 좋습니다. 인간은 살다가 죽어지면 그게 끝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공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공예 공주를 이어오신 분들은 돌아가는 그 길이 칠성궁으로 돌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칠성님전에 비는 이유는 인간 세상 살아갈 적에 소원 성취도 소원 성취지만 내가 나중에 죽어서, 네, 사람은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면 언젠가는, 네, 또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갈 적에 험난한 길이 아니라 좋은 길로 또 가다가 이상한 곳 가지 말고 바로 칠성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세상 하직하고 나면 그 인생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 가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비는 끝에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칠성님전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말로다 지은 죄. 뭐 사람이 죄 짓고 살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살다 보면 우연자연 그렇게 됐어. 남한테 상처를 주게 됐어. 내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또 상처를 크게 받고 사이가 멀어져서 인간관계에도 풍파가 생기고 이렇듯 업장, 소멸에 관한 부분도 관장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명 연장, 재물을 부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직해서 가야 하는 길에 그 길이 어둠의 길이 아닌 밝은 길로 갈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절에서도 칠성님을 많이 위하죠. 칠성각이라고 따로 지어 놓은 곳도 있고 아니면 대웅전에 한쪽에 또 따로 모셔 놓은 절도 있고 이렇듯 불교나 무속 신앙에서는 칠성님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하시는 역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간과 정말 가까운 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상신은 아니고 천신에 계신 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그리고 장애와 재난 이런 악재를 막아주시는 일을 하시고 또한 우리가 뭔가를 얻고 싶고 뭔가
갈구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채워주시는 네, 칠성님. 그리고 100가지 장애, 살로 따지면 천살 만살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인간 세상 살아갈 적에 나의 앞길을 자꾸만 막고 있는 100가지 장애들을 없애주시고 또 복덕, 네, 우리가 이제 덕이 있어야 뭔가 이뤄갈 수 있죠. 돈복도 있어야 되고 인간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으려면 이런 이제 좋은 운기, 이 복덕들이 갖춰져야 내가 성취를 할수 있다. 그리고 또 명예 명주를 이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칠성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7월 칠성, 1년에 한번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살아가는 만 중생을 보살펴주고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다. 무속 신앙에서도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칠성님 전에 기도하는 부분인데, 왜냐, 서로 소통이 되고 마음이 동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 이루는데 정말 칠성 기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 재수문, 금전문 열려야죠. 귀인 발복 돼야 되잖아. 그리고 또 남녀화합, 혼기가 다 됐는데 인간의 연법이 약해서 사람을 못 만나고 혼자 아직도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시는 분들, 또 사주팔자에 부부지간에 이별의 공방살이 껴서 인간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거 아닌 것 같아. 옆에 그냥 있는데도 외로워. 이런 식으로 또 부부의 인연, 백년회로를 빌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자손점지에 관한 부분도 관장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프신 분들, 우리는 이제 뭐 뼈가 부러지고 째지면 병원 가서 바로 고치면 되지만 정신적인 고통, 마음적인 고통, 이렇게 남한테 드러내지 못하는 나만의 근심 걱정을 칠성님 전에 해결해 달라고 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슬하에 자손들 중에 명다리 복다리 걸어라, 칠성줄이 세다, 빌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칠성기도 꼭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약을 먹으면 약독도 입어야 되고 주사를 맞으면 주사떡도 있어야 되고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내 건강수를 빌어보자 하시는 분들은 칠성기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수험생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취업 원하시는 분들, 이것 또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밑바탕이 잘 돼야 되니까 이 또한 기도 정성 올리시면 좋아요. 아, 나는 언제쯤 내집 마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 관한 취득, 내집 장만, 또한 매매에 관한 부분도 칠성님 전에 빌어놓고 넘어가시면 인간들이 원하는, 만 중생들이 원하는 소원들을 이뤄주는데 큰 보탬이 되실 거예요. 합격문, 취업문, 이것 또한 다 문서가 발복이 돼야 내가 취득을 할 수가 있고 얻게 되는 부분이거든. 단, 뭐, 나쁜 소원도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소원까지 들어줄 거라고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상대성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오죽하면 이런 소원을 빌겠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칠성님 전에서 가리 판단 잘 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들을 하나하나씩, 또 하나 이루어질 수도 있고, 10개까지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너무나도 칠성님 전에서 귀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이루시는데 큰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칠성날 각 가정의 근심 걱정거리는 소멸하고 소원 성취 이뤄가면서 하늘과 땅의 기운이 열리고 음과 양의 조화가 되는 날 정성껏 발언을 올리시면 여러분들 인간 세상 살아갈 적에 모진 세월 잘 이겨내실 수가 있고, 왜? 힘을 그만큼 실어드린다는 얘기예요. 나의 능력에 주위 사람들이 나를 도와도 돕고, 어쩌다가 나한테도 이런 시절이 왔구나. 본인 스스로 기쁨에 박수를 치실 수도 있고요. 자손으로도 자손 창성, 자손 대길,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낳은 자손들이 여태껏 어땠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자손들이 원하는 소원, 그리고 부모 자락에서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는데 큰 덕을 쌓아 주실 거예요. 명화당 처녀보살이 음력 7월 7일, 7월 칠성 합동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매년마다 이어가는 행사고, 또이 행사 끝에는 어떤 때보다 또 다른 보람을 또 느끼고, 다각 행사마다 할때 뭔가의 그 느낌은 다 틀리거든요. 인동살풀이 할 때는 살을 풀어내니까 정말 힘들어요. 네. 그냥 뭐, 나도 모르게
지치는 힘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빌어드려야 되니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이 7월 7석 기도는 특히나 여러분들의 심중에 그 마음이 더 느껴지고 또 칠성님전에서 하늘에서 하강하셔서 각 집집마다 둘러보시는 그런 기운도 분명히 느껴진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칠성날 각 가족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들을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전에 정성껏 발언해드릴 거예요. 내 인생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사신 분들, 이번 칠석기도는 가족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본인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해보시는 걸 명화당 처녀보살이 권유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 새로움을 또 펼쳐가고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끔 칠석님전에서 힘실어 드릴 테니까 7월 7석은 특별한 날이다. 나의 인생에 다시 꽃이 피는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빨리 하루빨리라도 접수를 해주시면 명화당 처녀보살이 칠성님전에 더 한 번이라도 발언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길에 이 칠석기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큰 힘을 꼭 받고 그 영향력으로 소원 성취 이루셔서 집집마다 가가오 정말 기쁜 일들이 가득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네, 기원합니다. 칠석기도 합동제에 누구나 다 동참하셔도 됩니다. 혹여나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명화당 처녀보살이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정성껏 열심히 빌어드리고 또한 선생님 이렇게 빌었는데 뭘 보고 알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영상을 사진에 담아서 일일이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는 끝에 공덕은 쌓이고 여러분들 집집마다 좋은 일들 가득하실 거니까 안 해보고 후회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참여하셔서 좋은 세월 함께 살아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뜨거운 여름날 장마철에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그런데 비가 유독 또 많이 내린 지역이 있어서 모두들 이 장마철 무사히 무탈하게 넘어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